기분 좋아. 나 오늘 미스 왕을 불러야겠다. 미스 왕 술 한잔하게 나와봐라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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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왕 가까이 와. 언니! 너 왜 가까이 와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. 네, 그럼 맨정신 할 수 있겠어요? 언니, 나 500 한 잔만. 아니야, 맨정신 있어야지. 우리 친척들도 다 보는데. 괜찮아. 언니. 자, 그러면 우리 세상님하고 얘기 좀 하고 있어. 내가 술 좀 더 가져올게. 언니, 빨리 와. 아, 알겠어. 빨리 와. 잠깐만. 저기 우리 낯이 좀 익은 것 같은데. 아, 아니요,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여러분. 저기 혹시 제 성전자의 황 회장님 아니십니까? 날 알아보겠나? 회장님! 아니, 황 회장님 아니십니까? 날 알아보는구만. 아이, 황 회장님! 아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, 이게? 박 사장이 자기 남자가 되지 않을 거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했다네. 난 이제 서서 오줌 싸는 것도 잊어버렸어. 중요하지 않습니다. 빨리 탈출하시죠. 그래, 둘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거야. 아참, 언나랑 여기 같이 감금됐던 내 꼬마 잔디 인형도 함께 가져가겠네. 내 꼬마 잔디 인형이지. 자. 이게 잔디라고 하기에 이게 너무 다 자랐습니다, 이게. 그렇지. 열매가 있어요. 세월이 많이 흘렀지. 자, 가자고. 가시죠. 자스머먼. 어, 언니. 언니. 우리 미스왕. 언니. 미스왕 이리 와봐. 언니 하지마. 왜 이런 걸 짰어. 언니 잘 살렸어야지. 이리 와봐. 내가 손님하고 말 섞지 말라 그랬는데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? 감금이 됩니다. 감금이 되면은 바다를 맞아요. 박사장 맞다까지 쳤어? 당신 나가면 내가 묵사발 만들 거야, 알겠어? 잠깐만,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? 언니,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가만히 안 되는 건가? 가만히 있으세요, 왜 그래요? 뭐야, 내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러는 거야? 언니,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옷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너같이 못된 친구는 음악 치료를 해야겠어. 사장님, 음악 치료는 너무 가혹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못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? 감금이 됩니다. 음악이 나오면 최면에 걸려요. 지금부터 내 행동을 따라 합니다. 네네, 선생님. 오케이, 뮤직 큐. 뭐 하는 거야 이게? 징그럽습니다. 저리 가세요.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.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? 왜? 아니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자, 이번에는 손을 겨드랑이에 껴요. 이건 안 됩니다 사장님, 이건 안 돼요. 오케이, 간다. 아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? 한 번 들어본 나 갔어. 넌 마석에 나를 봐요. 아, 윤서 씨, 여기입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에요. 야, 이거. 이 산세 좀 보십시오. 윤서 씨, 이렇게 둘이서 등산 오니까 참 좋네요. 무슨 소리예요? 여은 씨 뒤에 오고 있는데? 무슨 말씀이세요? 회장님! 회장님! 겨우 따라잡았네,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가요? 길을 잘못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왔지? 아니 영씨 저 오늘 스케줄 있다고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? 아 이제 일단 힘든데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? 뭘 쉬었다가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초입부터 계속 투덜거리면 어떻게 이 사람아. 그러니까 스케줄 없으면 안 나와야지. 왜 스케줄이 없는 날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? 쉴 거면 집에 주시지 이 양반아. 당신 때문에 계획 다 틀어졌잖아. 저 회장님 저도 좀 힘든데 쉬었다 가면 안 돼요?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죠. 아, 네. 목을 좀 축여볼까요? 내가 쉬어야 돼, 안 쉬더니. 자 이거는 저 윤서 씨 거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 네, 저도 이거는 내 거. 자 그리고 영훈 씨는 이거. 형님 왜 제 건 없어요? 당신이 스케줄 있다고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우리 개수를 그렇게 당신 때문에 못 맞췄으니까 이빨로 나무 껍데기 뜯어가지고 수액이나 빨아먹어. 아, 이거 어떻게 빨아먹어요? 노력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 이 양반아. 그러니까 왜 스케줄 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. 아 진짜. 아, 회장님 제 스케줄 있는 날 체크해가지고 그날로 날짜 잡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스케줄이 취소가 됐냐고. 내가 계획을 이걸 얼마나 샀는데 지금 대가리 수도 안 맞고 지금 이게 뭐야. 요구르트 수도 안 맞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이거 계획 세워놨는데. 됐어, 아무튼 훌훌 털어버리고 예? 우리 산이나 좀 즐기자고요. 그래요. 자, 아 윤서 씨. 네?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. 이게 내가 나만 아는 공간인데
저기 보면은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고라니들도 막 뛰어다니고. 아 너무 예쁘네요. 아 근데 고라니가 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? 5시간이나 들어왔는데 이정표도 없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이정표 보고 오는 것들은 다들 뭐 아마추어들이죠. 저희 같은 프로통호의 사람들은 이정표 없이도 저희만 아는 루트로 다닙니다. 윤서 씨가 이렇게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가져와 봤어요. 현재 우리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왼쪽으로 보면은 지리산 산장이 보일 거예요. 이쪽으로 가면 지리산 산장이 어디 갔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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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지리산인데 엄마가 북한산 지도를 챙겨주는데. 아니 그러니까 왜 오들갑을 떨고 내가 챙긴다니까. 엄마는 북한산 지도를 챙겨줘가지고. 아유 회장님 그럼 저희 길 잃어버린 거예요? 어떡해요? 저 이제 죽는 거예요? 어떡해요? 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. 어떡해요? 아이 그만 좀 땡땡거려 기집애야. 나도 무서워 죽겠어. 네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쫓아오는 것 같잖아. 아우 저 이제 내려갈 힘도 없단 말이에요.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젤리슈즈를 신고 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지리산에 젤리슈즈가 웬 말이야. 지리산을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야. 우리 조난당한 거예요 지금? 어떻게 사람 살려! 살려주세요! 사람 살려! 여기 새끼야! 산짐승 내려온다 그럼 타고 산짐승 밥 되는 거야. 어? 자 이러지 말고 저기 어떻게 빨리 밝은 돌을 주워. 네네. 밝은 돌을 주워서 SOS를 만드는 거야. 네네. 어? 밝은 걸로 주워라. 밝은 걸로 주워. 어? 알고 싶어. 자 이 정도는 주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. 회장님 그게 뭐예요? 먹인 뭐야? 밝은 돌이지. 아니 다리예요. 이게 뭐? 어? 어? 아 이거 아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거 몰리면 안 되는 세 마리 중에 걘데. 아 회장님 회장님 살려주세요. 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. 어떻게 살려줘. 아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. 어떻게 날도 어두워지는 것 같고 어떡해요. 귀신 나올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요. 재수 때하려는 소리 좀 하지 마. 귀신! 어? 저 뒤에 귀신! 뒤에 귀신! 어? 어디? 어디? 어? 귀신 어디? 귀신! 저거 뭔 캐릭터야? 어 저거 뭐야?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저리 가 시키야! 아 산짐승이다! 아 산짐승이다! 저리 가 시키야! 뛰시오. 사람이에요. 사람이요. 아 사람이다. 무슨 일이요? 나 뱀에 물렸어요. 아이고. 나 좀 살려줘 아저씨. 나가 이 산에서만 20년 산 땅꾼 여유. 빨리 처치해. 아 제발 부탁해. 아이고. 빨리 처치해. 나 좀 살려줘. 아이고. 아 사람 살려. 아 난 살았네. 네, 잠깐 좀만 기다리시오. 좀만 기다리시오. 좀만 기다리시오. 좀만. 아저씨. 오른쪽을 물렸는데 왜 왼쪽을 찢어요? 내가 왼손잡이여가지고 지금 오른손으로 가위 잡고 있으면서 배도 않는 소리를. 아줌마 여기를 잡고 있었잖아 내가. 더러워 이빨. 이 아줌마 이빨도 몇 개 없어. 미안해요 괜찮아요. 잠깐만 왜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? 아저씨가 팔도강산을 다 돌았으면 등 미안하지 미. 집이면 팔도가 넘어가는데. 아 팔도 위에 개마고원 출신인데. 그것이 중요한 게 아리스키야. 아리스키야. 온몸으로 그 오한 증세가 없어요. 아이 맞아요 지금 좀 추워요. 떨리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조난당에 있을 때 보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. 아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엎드려요. 그리고 자 그리고 엎드리고 엉덩이에다 인삼을 집어넣는. 원매 삼계탕 만드는 비법이네. 아이 아저씨 거기 누가 처음 만지셨슈.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심도. 아 지그러 저리 가 아저씨께 가. 내가 우리 철문이에게 마음을 편안해 주겠어. 마음을 편하게 먹어 알았지? 알았어. 저 아저씨 콧물도 흘리네. 아이 진짜 더러워서 못하면.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.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하지 마! 하지 말라고!
아이 미친놈! 아 사람 살려!